생방송에서 포착된 것 중 가장 소름끼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시작합니다. 축구 경기장에서 포착된 미확인 비행물체. 이 영상은 2019년 5월 요크셔 컨스피레이터 UFO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습니다. 런던 어딘가의 축구 경기장에서 포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영상은 UFO의 증거를 보여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. 영상이 시작될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하는 빛이 나면서 곧이어 주황색의 궤도가 나타나는데 그 궤도는 위에서 천천히 하강합니다. 그것은 몇 초 동안 맴돌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. 선수들은 경기 전 워밍업을 이어가면서 이 이상한 빛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. 몇몇 회의론자들은 이 하강하는 빛이 단순히 드론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나 이 이론은 이 물체가 어떻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. 이 영상 실제로 국내 축구 경기를 보는 외계 우주선을 포착한 것일까요? 아니면 단순히 드론이 잠시 나타났다 카메라의 결함 문제로 인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일까요? 생방송 중 사라진 여성. 2016년 노르웨이 TV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. 인터뷰를 하는 사람 뒤에 카트를 끄는 여성이 화면에서 벗어나자 뒤에 있던 여성이 갑자기 사라집니다. 이 영상이 유튜브에 처음 업로드되었을 때 수많은 조회수를 올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. 음모론자들은 시간 여행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.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거대한 컴퓨터 속 가상 화면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여성은 그러한 가상 화면 속에서 작은 결함이 생겨 없어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. 그러나 몇몇 회의론자들은 두 여성이 함께 화면을 벗어나면서 생긴 착시현상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인터뷰 중 무언가의 공격을 받는 소년. 2010년 11월 한 뉴스 채널은 자메이카 스페인 타운에서 11세 소년이 귀신에 의해 시달린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 그의 가족은 그를 위해 기도했고 심지어 그를 교회에 데려가 보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러나 항상 그것이 나타나 소년을 방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. 이 영상은 소년이 의자에 앉아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동안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. 소년은 갑자기 뒤에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의자와 함께 뒤로 내동댕이 쳐지려고 할 때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붙잡았습니다. 이후 영상에선 소년이 벽 옆에 서 있는 유령을 볼 수 있다고 말한 직후 그 옆에 서기 위해 걸어갑니다. 방금 전처럼 이번에는 무언가가 그의 다리를 아주 거칠게 잡아당기는데요. 소년은 그것이 사실 4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친구라고 주장했습니다. 그는 그것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났고 그 이후로 계속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심지어 그의 이웃들조차도 그 장난꾸러기 귀신에게 무서운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. 귀신이라고 믿는 그것의 존재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영상 소름끼칩니다. 카메라에 포착된 파충류의 눈으로 변한 기자. 2018년 10월 월드 오브 러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이 소름끼치는 영상은 스페인 뉴스에서 나온 보도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. 업로더는 그것이 실제로 렙틸리언이 우리 사이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. 기자가 이야기를 마치고 눈을 깜빡이고 몇 초 뒤 기자의 눈이 이상해졌습니다. 이 영상에서 업로더는 기자가 인터뷰를 막 끝냈기 때문에 기자는 카메라가 이미 꺼졌고 잠시 동안 변장을 하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내보인 것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. 이 렙틸리언, 파충류 눈과 비슷하게 생긴 파충류형 외계인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변장을 하고 서서히 잠입해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전 BBC 스포츠 중계 해설위원 데이비드 아이크에 따르면 이 렙틸리언은 알파 드라코니스 스타 시스템에서 나온 파충류 생물들의 후손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. 그러나 이 렙틸리언이란 것에 대해 확실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기에
단지 영상에서의 어떤 결함으로 생긴 것을 파충류형 인간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이 영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생방송 중 빙의된 모델. 2016년 7월 한 모델이 태국 토크쇼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하는 동안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티파완 차푸왕은 이 쇼의 진행자에게 최근 그녀는 라용시로 휴가를 갔는데 그곳에서 한 영혼이 그녀에게 달라붙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 영상에서 그녀는 팝이라고 알려진 유령에 대해 설명했는데요. 태국 문화에서 알려진 귀신 중 하나인 이 팝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는 유령으로서 돼지 피를 가져오라 라고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. 그녀가 이야기를 하고 난 후 차푸왕의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. 영혼에 홀린 것처럼 보이더니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. 진행자는 영혼을 설득해 소녀를 떠나게 한 후 부처님의 목걸이를 그녀의 목에 두려고 합니다.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몸을 움츠립니다. 진행자는 마침내 그녀에게 목걸이를 걸었고 그 영혼의 목소리를 잠재운 것 같은데요. 이 영상이 온라인에 처음 등장했을 때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렸다고 합니다. 일부 시청자들은 이 여성이 연기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이 영상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. 이 영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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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